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40-50대쯤 되잖아요. 뭐 그쵸. 그게 많으시죠. 네. 플래그십 옵션 좋은 걸로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맞아. 이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이 최고의 세단들이 있죠. BMW 7 시리즈, 벤츠의 S 클래스, 현대의 제너시스 이렇듯이 오늘 준비한 차는 정말 대박입니다. 뭐가 대박이냐고요? 이 금액대에 이 차가 구입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요즘 급매도 안 팔리가 급급매 막 시세보다 막 3억 싸게 나는 오늘 이 차량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캐딜락을 대표하는 CT6라는 모델인데요. 이 차량 진짜 이 중고차를 구입하기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정말 초특가로 그렇게 나온 매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캐딜락의 플래그십 CT6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다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옆에 보이는 이 캐딜락의 플래그십 CT6. 차량 가지고 나와봤는데, 오늘 이 차량 전국 유일하게 2,000만 원 중반대, 구입이 가능한 차종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싸?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대파차, 뭐, 키로수 20만? 아닙니다. 연식 키로수도 좋고요. 일단 이 차량은 이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옵션이 필요한 부분들 다 들어가요. 뭐 뒷좌석의 커튼서부터 그리고 뭐 360도 어라운드 통풍 시트 기본적인 옵션도 굉장히 좀 많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종이고요. 게다가 신차 출고 금액은 약 8,000만 원, 네, 좀 안 되게 출고를 했던 그런 모델인데 거의 CTS 금액, CTS 금액 정도면 CT6를 구입할 수 있는 그렇게 약간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금액대의 차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플래그십 이렇게 좀 고급 세단 기다리셨다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 주의 깊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7년 2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2만 2천 킬로고요. 오일 외선은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도어 두 곳 교환이 됐습니다. 운전석 뒷도어 교환된 무사고 차량임을 고지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CT6 3.6 AWD 프리미엄 기본 4륜까지 적용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플래그십 요 프로필의 요 가격 정말 말도 안 되죠. 지금부터 외관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진짜 뭔가 약간 이 급급매 같은 느낌으로 나온 CT6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CTS 모델도 인기가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형급 세그먼트 중에서는 디자인도 좋고 옵션도 좋고 근데 이 정통 이 3.6 V6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340마력에 39토크 8단 미션에다가 4륜 구동까지. 이런 차들은요 진짜 새 차로 사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 차종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로 사기 굉장히 좀 권해드리는 차종이기 때문에 일단 차 상태야 말할 것 없이 너무 고급스럽고요. 외관 컬러 블랙에다가 이렇게 헤드라이트 딱 보여주면요 아래쪽으로 쫙 디자인까지 보여주세요. 너무 고급스럽다. 다 이제 LED에다가 안개 등까지 다 들어갈 거고 전방 카메라 이제 전방 센서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다.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옆태로 보여주시면 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너시스급 국산차로 보시면은 좀 비교가 될 텐데 가격이 정말 미쳤죠. 흔치 않은 기회로 이렇게 좋은 가격대로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이런 매물들은 절대 쉽게 만나볼 수가 없는 진짜 그런 차종이고요. 일단 앞쪽에 이렇게 휠 보여주시면요 휠도 아주 차랑 좀 잘 어울리듯이 고급스럽게 만나보실 수 있고 트레드는 약 한 4-50% 정도 단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뒷좌석이요. 보여주시면 뒷좌석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뒷좌석 공간 자체가 정말 잘 빠졌고요.
뒷좌석에 이렇게 커튼도 들어갈 거고요. 네, 상단에는 이제 이렇게 썬루프도 들어갈 거고, 와, 공간이 정말 넓어요. 다 넓게 잘 빠졌고, 뒷좌석에 이제 이렇게 열선 시트도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사운드도 이렇게 보스 사운드. 보스 사운드로 들어가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뒷좌석 컨디션도 정말 깔끔하네요. 네,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 자, 후면부로 오겠습니다. 여기 후면부가 이게 사실 이 차는 디자인이 너무 예쁜 차량 같지 않습니까? 네. 전면부 디자인도 좀 좋지만 뒤쪽에 이렇게 일자형으로 떨어지는 이제 리어 램프서부터 아래쪽에 이렇게 머플러도 고급스럽게 들어갈 거고, CT6 3.6 AWD. 그러니까 기본 이렇게 고급 세단이 필요해야 될 부분은 다 갖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승차감 좋지, 실내 옵션 좋지, 고급스럽지. 근데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 이런 가격대는 진짜 그냥 놓치시면 좀 아까우실 그런 금액대로 준비했고요. 제가 준비한 금액 2,490만 원입니다. 2,490. 금액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금액대 놓치시면 안 돼요. CT6 플래그십 기다리셨다. 요 금액대로 요 연식 비교할 만한 대상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다. 이 녀석은 사실 좀 독보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중반대, 3천에서 3천 중반대라고 하면 뭐 사실 고민하시겠죠. 2천만 원 중반.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자, 실내에도 뭐 옵션도 정말 많고요. 예, 다 좀 색다릅습니다. 예, 차량 자체가 실내 디자인도 참 마음에 들고요. 일단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 기본 전동 시트, 기본 전동 시트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스 사운드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네, 크루즈 기능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열선 핸들, 그리고 이렇게 전방 추돌 경고 안전사항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계기판 보시면 계기판도 약간 되게 좀 다른 차량 좀 독특하게 나와있죠. 네,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도 아주 고급스럽게, 너무 고급스럽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 자, 룸밀러 쪽에도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룸밀러 쪽에서도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내리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보이죠? 와, 너무 크다. 네, 너무 크고. 자, 후방 카메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터치식입니다. 와, 진짜 큽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에어컨 버튼, 양쪽 열선, 통풍 다 들어가죠. 옵션 다 들어갈 거고, 아래쪽 오토홀드 기능, 이제 VDC 기능까지도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엔진 기본 스타트 버튼이 있고. 자, 17년식 플래그십인데요. 사실 이 비교할 만한 사실 진짜 뭐 많은 매물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요 금액대에 이런 차가 이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요, 사실 다른 차 고민하셨던 분들도 이 차로 좀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번 다시 요 금액대 요 차종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차 정말 좋습니다. CT6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본 차량 CT6 함께 했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2,490만 원입니다. 자,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락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